반갑습니다. 오늘 강좌는 간단하게 제가 앞전에 액션 키와 그죠? F2 누르고 이러면 막 브라이트 콘트라스트 뜨고 F6번 누르면 막못 뜨고 이런 걸 F7번 누르면 그죠? 어떤 오브젝트가 있을 때 F7번 누르면 저절로 그림자가 형성이 돼가지고 이렇게 그림자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쉽게 하기 위해서 액션 키와 그리고 기타 단축키를 만들어서 여러분께 제공을 해드렸는데, 버전별로 액션키는 제법 잘 먹히는데, 단축키가 안 먹히는 경우가 제법 있다는 제보가 자꾸 들어오고, 질문도 자주 올라오고, 쪽지도 자주 받고, 그래서 이것도 강좌로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포토샵이 거의 똑같을 거예요. 모든 버전이 비슷한 곳에 같은 메뉴가 있습니다. 그럼 다 같이 단축키를 하나씩 찾아가 볼까요? 자, 이렇게 위에 파일 누르시면 이렇게 메뉴가 쭈루룩 뜨죠. 이때 에디트. 그 단축키를 내가 에디팅 해야 되잖아요. 그죠? 에디트 가셔가지고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은 뭔가 익숙한 단어가 봅니다. 키보드 쇼컷 어쩌고 저쩌고인데 키보드 쇼컷을 어떻게 할것 같아? 그럼 눌러볼까요? 자, 그러면 키보드 쇼컷 앤 메뉴. 키보드 단축키와 메뉴에 대한 나만의 세팅을 할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쭉 늘려서 전체 화면을 한번 볼까요? 쭉 밑에 끝까지 한번 늘려볼게요. 쭉 해보면 이렇게 지금은 툴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메뉴도 있고 패턴 메뉴도 있고 툴도 있는데 우리가 건드릴 것은 어플리케이션 메뉴와 툴요두 개만 건드리시면 됩니다. 일단 툴. 툴은 어지간하면 안 건드리시는 걸 제가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자기 컴퓨터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컴퓨터에 가서 작업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타지방에 가서 출장을 갈 수도 있고, 그 툴에 대한 세팅을 중구난방 바꿔버리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툴에 대한 세팅은 제가 몇 개만 팁을 드린다면, 라소 툴 보시면 여기 라소 툴이 하나 있고, 이렇게 다각 라소 툴이 있고, 여기 자석 라소 툴 있잖아요. 보면 여러분 포토샵에 이렇게 L이라고 단축키가 먹혀 있을 거예요. 이 L이라는 단축키를 그냥 지워주시면 됩니다. 지워주시고 바닥에 클릭하시면 지워지죠. 이렇게 필요 없는 것들은 지워주면 돼요. 여러분들 안쓸것 같은 거.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요 자석 지우고 슬라이스 툴. 요거는 우리 저기 웹 디자인 하시는 분들 많이 쓰거든요. 슬라이스 툴 지우시고, 그리고 이건 다 쓰고, 브러쉬 다 쓰는 거고, 뭐 클론하고 이런 거다 쓰고, 그리고 뭐 나는 텍스트를 잘안 쓰는데 텍스트 누를 때만 너무 버벅거린다 싶으면 요 텍스트도 지워주셔도 됩니다. 그죠? 그 메뉴에 가서 툭 누르면 되니까요. 근데 저는 가끔 쓰니까 티는 남겨 두려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 메뉴에 대한 단축키를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지간하면 건드리지 마시고 내가 쓰지 않는 툴만 지워서 편집하시는 걸 제가 추천드릴게요. 아시겠죠? 그 정도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단축이 쭉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다 쓰는 거니까 어지간하면 다 그대로 놔두고 몇개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포토샵 건축 리터칭을 하시는 분에 한해서 이렇게 아까 제이 뭐였죠? 슬라이스 툴. 요두 개는 그냥 지워주시는 게 도움 될 겁니다, 아마. 그리고 여기, 예. 자석, 라소 툴. 지워주시고요. 그리고, 밑에, 뭐, M툴에 요거도 두개다 지워주시면 괜찮을 거예요. 우리가 쓰는 거는 원형, 예. 사각 선택 툴과 요두 개밖에 안 쓰거든요. 그리고 무브 툴은 당연히 쓰는 거고. 그리고 아까 밑에 말씀드렸던 텍스트 지우실 분들은 지우시고. 예. 자, 요렇게 해서 툴은 선택이 정리가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메뉴에서 이 많은 것들 파일 쭉 누르면은 뉴는 컨트롤 N이고 오픈은 컨트롤 O고 브라우저는 Alt 컨트롤 O고 뭐는 Shift 컨트롤 O고 오픈 에지는 이걸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어지간하면 건드릴 필요 없고, 만약 여러분들 쓰시다가 뭔가 쓸데없는 메뉴가 자꾸 뜨면은 그 부분을 지워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쪽에 또 하나 지운 게 있는데. 클로즈 관련이에요. 클로즈. 클로즈 올에 보이면 뭐 Alt 어떻게 세팅이 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컴퓨터에 보시면. 그래서 클로즈나 클로즈 올 요거 두 개는 이제 단축키를 지워버렸습니다. 실수로 창을 닫으면서 세이브를 안 하고 닫는 경우가 간혹 있었거든요. 저도 실수로. 그럼 굉장히 짜증나겠죠. 요거 두 개는 지워주시면 좋고, 그리고 컨트롤 S 세이브고 쉬프트 컨트롤 S 세이브 해주고 이런 것들은 이제 뭐 굳이 안 외우셔도 하다 보면 알게 되는 것들이고 굳이 안 건드려 주셔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건드렸던 메뉴가 딱두 개가 있죠, 여러분. 제가 나무 레이어 하나를 임의로 가지고 올게요. 이거 저번 시간에도 했던 건데 컨트롤 T로 사이즈를 보기 좋게
줄였습니다. 자, 줄여서 뭐 그럭저럭 괜찮은 나무 소스 같아요, 그죠? 그런데 배경을 한번 어둡게 바꿔볼까요? 어둡게 바꾸니까, 그죠? 아, 끝라인이 좀 허옇게 떴습니다. 이때 단축키가 Ctrl Alt Q였죠? 그러면 1픽셀을 지워줍니다. 아, 이거 아니, Ctrl Alt Q. 이렇게. 끝부분이 흰색이 날아가면서 깔끔하게 정리가 되죠? Ctrl Alt Q. 네, 끝라인 1픽셀을 지워주는 메뉴인데, 이게 그전에는 단축키가 있었는데, CS 시리즈 넘으면서 단축키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Ctrl Alt Q로 단축키를 만들어 놨죠. 자, Ctrl Alt Q 한번 찾아가 볼까요? 이게 어디 있었냐면, 레이어, 가보시면 맨 밑에 매팅이라고 있습니다. 요 안에, 예, Ctrl Alt Q 보이시죠? 자, 이걸 찾아볼게요. 레이어, 매팅, 예. 자, 그러면 에디트, 키보드 쇼컷 가서, 자, 툴 말고 어플리케이션 메뉴 가가지고, 아까 레이어였죠. 레이어에 쭉 내리시면은, 여기 있네. 매팅에 여기. 자, 여기 원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내가 Ctrl Alt, 내가 원래 원했던 것은 간단하게 S였어요. S 했더니 안 된대. 왜? S는 이미 사용 중이다. 딴거 해라. 아, 그러면 나 Alt S 할래. 그러니까 Alt S도 안 된다. 그러면 Ctrl Alt S 할래. 아, 이거는 뭔가 겹친다. 되긴 되는데 너 이거 할래 말래 하고 노란색 느낌표가 뜹니다. 그래? 그럼 Ctrl Alt Shift D 하니까 아, 되네. 근데 Ctrl Shift D 하면 좀 외우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Ctrl Alt Q. 이게 제일 가깝고 한 손으로 누를 수 있고 가장 간편한 단축키라서 Ctrl Alt Q로 세팅을 해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냥 OK 하시면 저장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제가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단축키 세팅해 놨던 걸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이미지였나? 이미지였나? 레이어였나? 레이어에 아, 이거 저기 우리 저기 판넬 작업할 때 필요한 단축키를 내가 하나 만들어 놨었는데, 예. 아, 지금 뭐 딱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단축키 만드실 때 이런 식으로 나만의 단축키를 급수습하고 있네요. 단축키를 만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나만의 만드는 단축키를 어렵게 세팅을 해놨는데 한 번씩 포토샵에 맛이 가면 그게 다 지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리셋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니면 내 컴퓨터를 포맷했거나 새로 깔때또 일일이 찾아서 바꾸기 귀찮잖아요. 그래서 그걸 대비해가지고 키보드 쇼컷 가셔가지고 쇼컷에 대한 예, 이거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하는 메뉴가 있죠. 연속했나? 연속. 디스켓 모양이죠. 세이브. 키보드 쇼컷을 저장하는 겁니다. 바탕화면에 자, 07, 7월 10일 내거 단축키 이런 식으로 특정 폴더에 백업을 해둘 수가 있어요. 백업 해둔 것을 다시 불러오는 방법은 단축키 설정해둔 그 파일을 땡겨와서 포토샵에 그냥 던져 넣으시면 됩니다. 바탕화면에 창을 내려놓고 뭐 따로 불러오고 이런 메뉴가 없습니다. 땡겨와서 던져 넣으시면은 이런 메뉴가 뜨는 게 아니라 그냥 단축키가 적용됐다라는 게 창이 뜰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서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하나 지워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아, 단축키가 적용됐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키보드 단축키 설정하는 법 어떻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자신만의 키보드 단축키 그렇게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궁서체를 썼죠? 진지하게 네, 진지하게 이렇게 방송을 종료 강좌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끝.